어서 들어와. 오늘하고 고생했지? 아유, 오늘하고 고생했겠어? 신혼여행 때 고생이 더 많았겠지? 새신랑인데. 형님이 무슨 고생을 하셨는데요? 언니도 참 애 듣는데. 아이고, 내가 농담이 심했나? 아니 근데 신혼부부는 이렇게 놀려먹는 재미도 있어야지. 옛날에는 신방문에 빵꾸를 뚫어갖고 구경도 했었는데 뭘. 그만 좀 해. 듣는 애가 얼굴이 화끈거리네. 두 분, 저희부터 봐주세요. 아유, 그래. 아유, 이제 조카 사이 보는 실감이 난다. 우리 이쁜 선유도 새색시 옷 입으니까 어른 된 것 같기도 하고. 왜 숙모? 좋아서 그래. 친녀 생각도 나고. 그만해라, 좋은 날.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. 미안하네. 서서방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. 잘 알고 있습니다. 자네한텐 미안하고 또 미안해. 아,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? 그래, 이제 그런 말 그만해. 선유 시집 보냈으면은 잘 살아라 그러고 덕담만 해주면 되는 거야. 우리 애가 부족한 것도 있고 살면서 자네 마음에 실망스러운 것도 있을 거야.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하네. 본성은 그 누구보다도 착하고 선한 아이라는 거. 네, 그건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래,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면 돼.